반갑습니다. 매립역사 문화TV입니다. 과거 많은 답사 영상을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작업 양에 밀려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더 늦게 올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오늘 꼭 올려야 될 영상으로서 연나라 장성 여러분들 유적지를 직접 현장 가서 본 것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살로 지금 목소리가 돌아오는 중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제 감미롭게 여러분께 다가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해 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연나라 장성은 곧 없어질 유적입니다. 몇 군데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실제 여러분들 연장선을 볼수 있는 무대는 저기밖에 없고요. 저것도 이제 지금 얼마, 한 100m 정도 남았습니까? 저거 이제 저 없어지면 영원히 역사 속의 연나라 장성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거 답사한 영상 중에 중요한 영상은 여러분들 제몸 건강이 허락지 않더라도 녹음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말로만 들었던 연나라 장성, 진나라 장성, 과연 지금의 역사 기록의 현재의 위치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주시고 깊은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꼭 공부해 나가시면서 오늘 본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연나라 장성이 북한까지 온 걸로, 그리고 진나라 장성도 북한까지 온 걸로 최근에 언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면요. 문제는 우리나라 학계의 수장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인데, 과연 연장선이 북한까지 들어와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뭐 고조선 1호 박사라는 송호중 교수. 송호중 교수는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과거 2016년 4월 21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북한까지 연나라 장성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것이 코리아 히스토리타임스에 실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1호 박사 송호중 교수가 북한까지 연나라 장성이 들어왔다. 그러면 고조선의 영역이 어디 끝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노태동 교수도 최근에 2022년 4월 14일 부산대학교 후문사거리에 있는 문화공간 품에서 고조선 왕흠성의 위치와 그 변동 강연에 있어서 말의장성이 북한까지 왔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자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중국의 1차 사료 절대로 안 봅니다. 인용 안 하시고 안 하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1차 사료는 전부 다 하북성이나 그쪽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지 않고 이제 저 수경주라든지 그리고 정약용 선생 이런 말을 언급하면서 낙랑구지 평양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낙랑군 위치를 저 위쪽 한 군데 두 군데를 정해가지고 자기들 논리를 펴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노태동 교수는 최근에 만리장성도 이제 북한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뭐 북한의 장성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 말 그대로 역사학계 수장들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두 분들 소원 뭐 다른 분들도 소원도 그렇겠죠. 역사학계에 있는 분들 소원대로 중국 국정교과서에 여러분들 보시면 옛나라 진나라 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왔다고 표기가 끝났습니다. 소원도 열심히 이렇게 비니까 이루어지네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거두들이 전부 다 만리장성, 이병도 박사부터 만리장성, 뭐 연나라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왔다라고 계속 이제 어필하면서 주장한 그 소원대로 중국에서는 소원을 이루어줘가지고 연나라, 진나라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왔다고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최초로 이번에 논문으로서 2023년 논문으로서 발표했는데요. 저런 논문은 지금까지 발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고 저런 논문 쓰면 중국에 못갈걸 생각한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대부분 다 피했는데요. 뭐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진원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중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쉽게 말하면 그 논리를 제공한 겁니다. 그 논리를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거예요. 뭐 국가 간의 감정 그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동북공정 논리를 적용해 줬고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연장선에 대해서 문헌 사료를 여러분들 1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여러분들 현장 영상
아마 처음 보시는 유튜브 영상에서 최초로 여러분들 이 영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연나라 장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여러분들 사루에서 뭘 가느냐, 바로 이제 조양이란 포인트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자, 보신다면 사기에 볼까요? 사기 흉노 열진에 나오는데 그 연나라의 현명한 장수 징계 이야기가 장나면서 동호 이야기에 나오죠. 습격해 가지고 천례리를 물러났다. 현가와 함께 진시황을 암살했던 진무양이 징계의 손자이다 하면서 연나라는 또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양평까지 달해 가지고 범위가 나옵니다. 삼국 의양 우북평 요소 여동군 쭉 해가지고 호를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장성을 쌓은 포인트는 조양과 양평이겠죠. 그러면 이제 역사문헌에서 조양과 양평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조양의 포인트를 찾아가니까 위소가 말하기를 사기 집회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 지명 조양은 삼국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조양을 찾으려면 조양과 양평의 이제 옛날의 장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조양의 포인트를 찾아가 보니까 어디다, 삼국이라는 곳이 나온다. 삼국. 자, 전환서에 보시면 조양은 지명으로 삼국의 변경에 있고 양평은 즉 요동의 취소이다 라고 해가지고 조양과 양평에 대한 기록이 쭉 등장하는 것이 전환서입니다. 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진나라에, 자, 진국 시기 조나라의 공자가가 스스로 대왕이 되어 대자 대왕이 되고 군사를 삼국에 조종시켰다. 자, 삼국이 나오죠. 그러면서 진나라가 대를 멸망시키고 삼국군을 설치하였다. 그대로 연결되죠. 근데 그 지역이 뭐다? 지금 보정역주 선하다. 지금의 어때? 옛 보정역주 선하이고 순천과 하관의 일부에 미친다. 모두 다 그 지경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지명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보정시, 중국의 보정시가 나오는데 이 보정이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조양은 선하에 있었고 지금의 땅은 변방의 바깥으로 더욱 멀리 떨어져 나가 있지만 지난 때에는 삼국군의 장성, 지금의 금용관 등 내삼관 안쪽이라는 겁니다. 안쪽에 변경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노란색 친 거는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조양을 찾으면 어디를 찾냐면 여러분들 어디에 보면요, 금용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삼국 보시면 중국의 큰 그 여기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중원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밖에 있는 걸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기록은 뭐다, 금용관의 내삼관 안쪽에 있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위치가 뭐냐면 교치됐다는 뜻이죠. 보면요, 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명대에 보면 현재까지 하북순 경내의 내장성 언저리 금용관 자연관 도마관 등 일련 상관문이 내상관을 이루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상관은 뭔지 아시겠죠? 금용관 자연관 도마관의 의미가 안쪽이라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쉽게 설명하느냐,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감기 때문에 갈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도마관하고 자연관 금용관 보이죠? 여러분들 사례관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뭐다, 조양의 위치는 어디다, 저 안쪽이라는 거, 안쪽인데 지금 원래 지난 시기에 조양은 안쪽이었는데 지금 통설로는 어떻게 되어버렸다, 조양의 위치가 금용관 자연관 도마관 저 쉽게 말하면 저 관을 넘어서 외관으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 학술용어로 만들면 교치되었다라는 표현이죠. 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동시켰다, 뭐 땅이 뺏기든지 지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어떻습니까, 같이 이동해가지고 조양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조양의 기록, 그러면 조양이 등장하는데 조양에 보시면 세근의 말하기를 살피건데 태강지지에 진나라 장성의 오원 북쪽 구리의 조양이라고 한다. 자, 진장성의 오원이 나옵니다. 이 오원의 북쪽 구리의 조양이 있다고 나옵니다. 조양 구리를 조양이라고 했다라고 나오고요. 자, 진태강지리지에 보면 오원세의 북쪽 구리에 있다고 나오죠. 조양이라 했고요. 또 다음에 진장성에는 오원군 북쪽 구리의 조양이라는 지명이 돼가지고 계속 어떻습니까, 자치통감이라든 이런 기록을 쭉 언급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쭉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다, 오원의 북쪽 구리입니다. 구리인데 나중에 이것이 조작이 됩니다. 어떻게 조작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한서지리지에, 자, 대군이 아까 나오죠. 대군에 오원관이 있었다고 아까 여러분들 앞에 보셨죠. 오원관이 있었고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전한서에 오원관과 상관관이 있으며 유주에 속하고 응소가 말하기를 옛 대국이라 했다 했기 때문에 대국과 오원관하고 다 연결되죠. 상국하고 이제 여러분들 연결고리가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오원내에 세 개의 마을이 있었고 경주 마을령에 북쪽 경계에 이른다 마을령의 땅이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오원관이 있었던 지세에 연유하여 군읍의 별칭이 된 오원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오원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자연가는 역주 서쪽 80리에 있다 여기 나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의 오원관이다. 그러면 자, 다 연결되죠. 오원관 자연관의 밖이 아니라 안쪽 서쪽 80리 자연관이고 거기에 오원관이 있고 그 오원관은 또 어디로 연결된다? 쭉 모여 보면 앞에 여러분들 모든 기록의 연결고리가 딱 맞아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추적을 해 들어간 겁니다. 한자 지명을 구글로 검색했는데 거기 한자 나올 때가 거기 그 나라 땅이다. 그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와 지명은 이동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 반드시 추적 루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 오원은 오원이라 했죠. 그러니까 오원은 원래 또 한자 같습니까? 보시면 앞에 어때요? 언덕불 붙이는 원자가 있잖아요. 원나라 원자를 붙여가지고 설문하자의 오원은 대군의 오원이라 가지고 앞에 오원이든 뒤에 오원이든 똑같은 오원이라는 것을 설문해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대군의 오원관 여기서는 원자를 무슨 관자를 썼습니까? 근원 원자를 쓰지 않고 뭐죠? 자, 오시면 여기에 원자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원나라 원자에다 썼습니까? 이게 앞에 이걸 붙였잖아요. 보면요, 변방을 그래서 쭉 붙여가 나오는데, 자, 오원은 오원의 옛 글자다. 이래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을 여기서 설문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지리지에는 오원군으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지명이 이렇게 오원으로 앞에 오원이든 뒤에 오원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곳을 구세를 하느냐 해가지고 그 구세에 대한 지명이 나오고 그 중에 뭐냐 그용이 등장합니다. 자, 하지만 이후 이 오원이라는 지명은 여러분들 역사에 보시면 오늘은 그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고 금강 혈액지 않는데요. 이 지금의 여러분들 오원은 아까 이야기 나오죠. 보정 쪽입니다. 보정 쪽이 다 연결되는 곳인데 보정에 있는 이 오원이 나중에 어때요? 내몽골의 오원으로 교치가 됩니다. 그는 역사적 이제 사건이라든지 땅을 떼주든지 땅을 뺏겠다든지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교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게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오늘 체크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원이라는 이런 걸 지명을 보시고 여러분들 추적 루트를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루트를 찾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익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역사 지명 아니라 지리가 또 왜곡되는 걸 아까 언급했죠. 사기의 흉노열전에 보면 추석에 보면 사기 세 근을 인용했다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자치동을 여러 가지 기록을 하면서 조양의 기록은 조양 어디 있다? 오원의 북쪽 구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사기 세 근에 어떻습니까? 자치문헌과 자치동감의 호삼성의 추석 통전의 판본은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조양은 오원의 북쪽 900리에 있는 걸로 구리가 900리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추적 루트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가보면 뭐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사료가 바뀌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체크해가 최대한 사료를 찾아가지고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양 오원 북쪽 구리냐, 조양 오원 900리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현장이겠죠. 현장을 가보면 과연 거기 현장에 그 기록대로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상은 자, 이거는 이제 처음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옛나라 장성 같다는 유튜브가 한두 개는 있는데 여기 가본 적은 없죠. 보면요. 여러분들 최초로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는 옛나라 장성 흔적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건데 보면요. 과연 사서 기록 그대로 연장선이 보정 쪽에 있는지 여러분들 그 현장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장선 휴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옛나라 장성 여기에 터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따라서 지금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자, 옛나라 장성 진짜 장성 유적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지는 난리 춥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목도를 하고 지금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쪽 주변 사람들은 여기에 장성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야 이제 그걸 확인하고.
주변 지역은 뭐 거의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北斗山现在长城是吧？是吧？哦，我那谢谢，这个从哪里开始？ 쓰레기장은 건너서 대륙으로 뭐 이렇게 참 유적이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지도표나 놓고 구글 검색해가지고 지명이 어디다 이렇게 많이 추정하는데 현장을 와봐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시대의 건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옛날 장성도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해 가 봐야 지금 옛날 장성의 실제 위치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주변에는 아무 유적이 없고요. 그냥 지금 쓰레기만 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예, 쭉 저리 넘어가야 뭐 볼 건가. 현장 와도 이 길이 또 끊어져 있고 뭐 흔적이 또 비석이 저쪽에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쭉 야 이 뭐 알아서 찾아가 가야되네 완전히. 지금 다 파헤쳐진 상태고 자 옛나라 장성 현장 찾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옛나라 장성이 북한까지 왔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데 현장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길이 다 끊어진 상태고 위험합니다. 다 이제 이 흔적도 지워져 버리면 연장선도 없는 거죠. 중국에 없고 북한까지가 이제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다 파헤쳐졌고 이번은요 이렇게 이만 지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자 현장을 지금 왔는데 자 이제 오 아이고 이 자 연장성 유지. 야, 바로 앞에는 낭 떨어집니다. 낭 떨어지고, 자, 연장선 유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장성이 끊어져 있는데, 자, 말리장성도 그렇고, 옛날 장성도 이제 끝부분, 얼마 남아있습니다. 얼마, 이제 다 사라지고, 현장에 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옛나라 장성입니다. 옛나라 장성 유지. 자, 장성이 지금 일부분만 남아가지고, 자, 저게 표지고요. 몇 미터 남았을까요? 한 100미터, 200미터 지금 연장선이 남았을까요? 이것도 사라지면 우리나라 역사, 뭐 중국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확인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연나라 장성 유지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 유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연나라 장성도 진나라 장성처럼 똑같이 지금 여기 보시면 토성,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성 흙으로요. 직접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성으로 다져 가지고 이렇게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기 연남 장성이라고 여러분 표지판 쭉 보이죠? 자, 자, 이 정도만 남고 지금 다 역사에 이제 이 장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역은 다 이제 공원화되고 지금 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장성들은 다 이제 다 없어지고 공원화되고 지금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 이렇게 없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만큼이 지금 옛날 장성이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이제 남아 있는 여기가 장성길인데 다 없어지고요. 지금 이제 한 뭐 2, 30m 정도 남았습니다. 흔적이 이제 옛날의 장성도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매일 역사 문화 TV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진나라 진짜 장성하고 옛날의 장성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춥습니다. 추워서 손이 얼 정도로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